안녕하세요. 꽃보다 다육입니다. 벌써 7월 28일 저녁에 제가 나와봤는데 소주 소독을 한번 해줘야지. 이때 저희가 병충해가 또 많이 생겨요. 작년에 응해가 한 8월 중순에 생겼구나. 근데 요때는 좀 괜찮고 8월 중순에 갑자기 뜻하지 않게 생겼기 때문에 또 요즘 부전나방 뭐 이렇게 보이고, 일단은 저희 거리대는 아직 병충해는 없거든요. 병충해는 없고 이제 무름도 없고 애들이 아주 잘 지내고 있는데 합식한 다육이도 잘 있습니다. 얘네들도 원종 방울복랑금, 방울복랑금도 잘 있어요. 얘가 단단해졌네. 저번에 비 맞고 흐느적거려갖고 다른 애 짱짱한데 얘는 왜 이렇게 말캉말캉 거리, 이제서야 좀 짱짱해지고 있네요.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예뻐졌죠. 애들이 초록초록해도 예뻐졌습니다. 얘네들 계속 비를 맞췄거든요. 비를 가장 많이 맞췄던 것 같아. 비를 맞추고 싶어서 맞춘 게 아니라, 여기는 하우스 덮고 여기는 깜빡하고 그냥 이렇게 두고서 여러 번 맞췄는데, 그래도 신기하게 애들이 물러 죽지 않고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. 카시오 적금 많이 컸어요. 이게 매력인 것 같아요. 카시오 적금은 이렇게 있죠. 이렇게 있고. 그래서 오늘 소주 소독을 해주러 나왔어요. 제가 맑은 날 소주 소독을 해줘야지 하고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요즘에 좀 바쁘다 보니까 못해줬어요. 그래서 이렇게 저는 좀 도수를 센 거를 써요. 도수를 센 거를 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요건데,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. 제가 이거 자꾸 이걸로 소독을 하니까 술이 되게 잘 먹는지 아나 봐요. 그래갖고 잘 먹고 싶어요. 잘 먹는 것도 건강해야 잘 먹기 때문에 일단 저는 술이 약해서 술을 먹지 못해요. 그래서 일단 소주 소독을 해주러 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살펴보고. 잘 있죠. 합식한 다육이도 진짜 잘 있어요. 저한테 며칠 전에 이제 댓글에 합식한 다육이 안 보인다고, 그 이제 영상이 좀 제가 긴 영상을 촬영했었는데 끝에 있었습니다. 끝에. 이제 끝까지 안 보고 앞에 보고 이제 끝까지 봐야 이제 보이는데, 이렇게 제가 그때 내 거리대 있는 애들 다섯 개구나. 저희가 거리대가 다섯 개예요. 그거를 다 촬영했기 때문에 다 볼 수 있습니다. 러블리 로즈가 진짜 저희 집에 진상이었거든요. 얘가 진짜 못난이었었는데, 제가 분갈이하고 얘네들이 이게 목대도 있고 얼굴 크기가 있다 보니까 휙휙 돌아가서 안착이 잘 안 돼서 베란다 안에다 뒀더니 되게 못난이가 됐어요. 그래갖고 이제 내놓은 지 한 일주일 되가나 예뻐지고 있습니다. 파랑새는 제가 윗집이 요즘에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이사 갈 때만 보고 이사 오는 걸 못 봤거든요.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불이 켜져 있네, 이사 왔는지. 그래서 하우스를 계속 덮고 다녀갖고 그랬는데 하우스를 이제 열어줘도 될 것 같아요. 얘도 지금 저희 붉은 창인데 그래도 장마철 잘 입고 아주 잘 있습니다. 아주 짱짱해졌어요. 비를 연거푸 맞췄기 때문에 아주 짱짱해졌습니다. 날씨가 건조하고 저희가 바람 좀 시원하게 불어갖고 좋아요. 바람이 좀 시원하게 불어갖고 밖에서 촬영하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소주가 있어갖고 밖에서 누가 보면 깜짝 놀랄 것 같아. 근데 밖에서 어느 분이 손을 흔들어갖고 지금 저한테 이렇게 해서 이게 소주를 한번 스프레이를 한번 뿌려볼까 합니다. 여기다가 500ml, 이게 지금 분무기인데 여기다가 한 소주를 네 뚜껑. 저희가 작년보다 올해가 좀 덜 더워갖고 좀 겨울, 그래도 여름을 좀 올해는 괜찮은 것 같아요. 흠뻑 이렇게 뿌려도 소주가 그 증발률이 되게 좋아요. 그래서 그냥 일반 물보다는 소주가 시발성이 좋기 때문에 금세 마릅니다. 그러니까 병충해 예방, 뭐 곰팡이균 예방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. 이게 건조하고 그러면요, 사실 2, 3일 한 번씩 뿌려줘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좀 자주 뿌려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병충해가 많이 생기는 시기에는. 합식한 다육이도 은근 잘 있어갖고 여러분들도 합식을 한번 해보세요. 이렇게 볼만합니다.
그러니까 제가 이제 8월 10일까지는 물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물을 이제 비를 흠뻑 맞췄기 때문에 이제 중간중간 소독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. 주차장 마디바가 제가 이게 만져봤거든요. 짱짱해야 되는데 뭔가 물이 고파. 비를 흠뻑 맞췄는데 얘는 짱짱하거든요. 얘는 뭔가 물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. 얘는 물이 좀 많이 좀 그 뭐라 그럴까, 비를 흠뻑 맞췄는데 신기하게 아주 빵빵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얘는 빵빵해져서 쩍벌됐는데 이게 처음 들어와갖고 왜 소주를 뿌릴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병충해, 병균, 뭐 충 이런 거에 약간 좀 도움이 돼요. 그러니까 날씨가 그 이제 그 비도 자주 오고 그랬기 때문에 예방천으로 뿌려주시면 그 무름 예방에도 좋은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제가 후레쉬 키기 전에 몰랐는데 얘가 좀 많이 탔네요. 화상이 까맣게 보이시죠? 이게 끝이 많이 탔어. 하우스를 계속 덮어놨는데도 탔네. 신기하게 까만 거 보이시죠? 이렇게. 이야, 어떻게 이렇게 라인만 이렇게 탔지? 그리고 제가 요즘에 계속 하우스를 낮에는 덮어놓고 나갔다 들어오면 열어주고 했었거든요. 그 제가 이제 하우스 덮으면 덮은다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집집마다 해 들어오는 게 틀리다 보니까 요 정도 해서 벗겨놨는데 괜찮다. 그러면 계속 벗겨주셔도 괜찮아요. 여기는 뿌려봤고 저쪽으로 한번 가봐. 짜잔, 이쪽으로 왔습니다. 오, 요즘에 간만에 보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애들이 은근 제가 많이 느낀 건데 다육이 키우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. 그러니까 이상 기후를 만나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사계절 무난하게 동양에서도 쉽게 키울 수 있답니다. 뭐 남양은 더 예쁘게 잘 키우겠죠? 근데 여름 햇볕이 너무 가만 가면 또 힘드니까 여름 햇볕이 너무 강할 때는 차광망으로 차광을 해주셔야 돼요. 얘는 제가 낼솔로 심은 애가 장마철에 분리가 돼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중심을 못 잡네. 애가 얼굴이 무겁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있습니다. 제가 얘기했죠. 낼솔이 장마철에 분리가 된다고. 학원에서 또 뛰어져 얘네들이. 그래서 뭐 깜짝 놀랐는데 낼솔이 장마철이 좀 약하더라고요. 그렇다고 애들이 뭐 물러줬거나 물음이 온 애는 없는 것 같아요. 아주 잘 크고 그 물 주는 것도 걱정이 없어요. 그냥 위에 사오기로 주듯이 주면 됩니다. 이쪽에도 은근 멕시코 자이언트도 잘 있고 애들이 잘 있어요. 제가 이제 다육이를 키울 때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 종류를 키우잖아요. 그래서 이제 느낀 거는 이게 잘 크는 애들이 있어요. 아파트에서. 그리고 아파트에서 잘 크지 못하는 애들이 있고 그런데 대충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햇볕에 내놓고 키우면 다 잘 커요. 웬만해서는 다 잘 큽니다. 진짜 까칠하지 않으면 다 잘 크는 것 같아요. 저희 집 이꼬지로 키운 그 립스틱이 자구들이 엄청 컸어요. 크기가 비 맞고 요번에 갑자기 쑥쑥 크는 게 눈에 보입니다. 이렇게 예쁜 짓을 또 이렇게 하네요. 얘네들이. 샴페인도 많이 오동통해졌죠. 그리고 저희 스포클로는 얘는 진짜 겨울에 얼굴을 줄였다 또 키웠다 줄였다 키웠다 그러고 있습니다. 바람이 요즘에 많이 불어갖고 시원해요. 온도는 좀 이제 올라가는데 시원합니다. 그래서 신기하게 8월 5일까지 33도
이렇게 올라가고 작년에 36도 막 이렇게 올라가서 되게 더웠었는데 그래도 올해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도 바람도 불어주고 그리고 날씨도 괜찮고 하늘도 푸르고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해봤는데 이렇게 우리가 그 농약을 사다 쓰는 것보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소재 같은 거 뿌려주면 은근 애들이 그 병충해 예방에도 효과가 있고 잘 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이 될때좀 더, 이게 며칠 전에 한 3일 전에 뿌려줬어야 되는데 조금 늦어졌어요. 그래서 한 일주일에 두세 번 뿌려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뭐 날마다 뿌려줘도 괜찮습니다. 병충해 예방이 좀 돼요, 확실히. 그래서 오늘 이렇게 뿌려봤는데 제가 또 촬영하고 얼른 나가야 되거든요.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다육이었습니다, 여러분. 안녕.